오늘의 요리, 무청 비빔밥과 해파리 냉채를 다시 살펴볼까요? 무청 비빔밥은 우선 무청을 끓는 소금물에 5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꼭 짭니다. 그런 다음 먹기 좋게 썬 뒤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다진 실파, 깨소금, 참기름, 고춧가루를 골고루 묻혀주세요. 소고기는 간장, 다진 마늘, 설탕, 참기름, 후춧가루, 깨소금에 버무려 30분 정도 재웁니다. 냄비에 기름을 두른 뒤 소고기와 무청을 넣고 골고루 볶다가 다시마 물을 붓고 20분에서 30분 정도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밥에 끓인 무청을 얹고 지단과 어슷선 홍고추를 얹으면 무청 비빔밥 완성! 해파리 냉채는 먼저 해파리를 찬물에 30분 정도 담가 소금기를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물기를 빼주세요. 식초, 설탕, 식용유, 소금, 다진 마늘을 고루 섞어 소스를 만듭니다. 해파리에 소스 적당량을 버무려 밑간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채썬 오이와 배, 먹기 좋게 찢은 맛살을 깐 뒤 해파리를 얹고 남은 소스를 끼얹으면 해파리 냉채 완성! 오늘의 요리, 무청 비빔밥과 해파리 냉채로 맛도 영양도 1품인 식탁을 차려보세요. 자, 선생님, 이거 한번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네, 맛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예. 이렇게 무청 듬뿍 얹어서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네. 이거는 옛날 엄마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서 밥을 굉장히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조금 싱겁게 해서 이렇게 먹으면은 밥 양도 줄일 수 있어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그 무청을 푹 넣고 끓이는 그 찌개에서 느낄 수 있는 깊은 구수함 있죠. 그런 구수함도 있으면서 저는 어딘가 모르게 좀 굉장히 좀 깔끔한 느낌도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많이 안 들어갔죠. 네. 무청하고 고기만 들어갔기 때문에 네. 깔끔하게 맛을 낸 겁니다. 아주 깊은 구수함이 있으면서 담백하고 네 아주 맛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해파리 냉채도 한번 맛볼까요? 네. 네. 저는 좀 듬뿍 뭐 해파리 냉채를 원래 좋아하기 때문에 듬뿍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오! 이 겨자의 톡 쏘는 향이 지금 없기 때문에 혹시나 좀 밋밋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그 안에 무슨 맛이 좀 감칠맛을 더 주는 그러니까 듯한. 마늘도 많이 들어가고 마늘 드레싱이니까. 아 네. 그렇죠. 또 기름이 주는 약간 부드러움과 고소함이 또 네. 있을 거고요. 특히 그 드레싱에서 기름을 많이 쓰는데요. 네. 왜냐하면 야채를 부드럽게도 하고 그다음에 비타민 지용성 비타민 같은 거를 흡수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라다 드레싱에는 꼭 기름이 들어갑니다. 아니 이거 아이들도 진짜 잘 먹겠어요. 예, 그래요. 소풍 갈 때도 굉장히 좋아요. 네. 야, 이 선생님 인기 메뉴들이 이제 딱 나오고 있다는 게 벌써 제가 딱 지식을 해보니까 느껴집니다. 네. 그래요. 한번 어떤 게 나올지 다음 네. 시간에 한번 기대해 볼까요?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서정욱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의 특급 레시피를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누구나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바삭하게 튀겼다. 달콤 짭조름한 소스로 매력을 더한 돼지고기 강정과 아삭아삭 소리까지 맛있는 채소 오일 절임. 절대 놓치지 마세요.